한 바퀴 저는 지금 대구국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구시가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대구방문 환영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가 관광하기 좋은 도시, 쇼핑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분들이 많이 자주 또 우리 대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대구시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 더 많은 외국인들이 대구를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칠곡군이 호국의 고장 칠곡을 직접 걸어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2015 전국 대학생 칠곡 호국 평화 순례길 대장정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장정에 참가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은 모레까지 다부동과 낙동강 전투 전적지 일원을 직접 걸으며 나라를 지키느라 몸을 바친 순국선현들의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오늘 베트남과 필리핀 등 다양한 곳에서 온 30여 명의 결혼 이민자들과 함께 하반기 한국어 교육 및 우리말 공부방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공부방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앞으로 하루 3시간씩 주 2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